얘들아, 내가 어제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밤을 새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이게 뭐야? 저번에 말한 선물이야? 그냥 레이더만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는 거야? 혹시 숫자 마법에 관련된 거야? 맞아, 숫자 마법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이야. 이거라면 우리는 숫자 마법이 발생한 곳에 바로 출동할 수 있어. 다행히 순찰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순찰은 계속해야 해. 리우,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저번에 보던 고대 수학의 신에 관련된 책에서 봤어. 고대 수학의 신인 제로의 신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볼트? 새로운 숫자 마법이 감지됐어? 그게 아니라 저번에 메이 아줌마가 케이크 쿠폰을 주셨는데 기한이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고. 맞다, 메이 아줌마가 초코로 숫자를 써주는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숫자도 써서 먹자. 뭐? 그럼 얼른 가야지. 우리 다 같이 가지 말고 한 명만 가는 거 어때? 좋아, 어떻게 하지? 카드 뽑기를 해서 5를 뽑은 사람이 가는 거 어때? 왜 5야? 내가 싫어하는 숫자니까. 좋아, 내가 준비할게. 누구부터 고를래? 나! 내가 할게. 가장 오른쪽. 예! 난 안 간다. 난 그럼 가장 왼쪽. 나도 아니고 나는 가운데. 으악! 이런. 세미, 조심히 가져와야 해. 너 혼자 먹고 오면 안 돼. 세미, 케이크에 3을 써와줘. 루시, 3은 왜 쓰는 거야? 숫자 3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세미, 알았지? 네, 알았어. 리오, 레이더에서 뭐 걸린 거 있어? 아직은 숫자 마법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거 잘 작동하는 거 맞지? 그럼. 그래도 그게 작동이 안 했으면 좋겠다. 루시, 그게 무슨 말이야? 리오가 고생해서 만들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작동되면 숫자 마법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됐어. 우리 딸 덕분에 오늘도 장사를 잘할 수 있겠는걸? 뭘. 미나야, 집 가서 삼돌이 데리고 산책 좀 갔다 와. 산책 갔다 올게. 자, 그러면 나도 이제 시작을 해볼까? 어서오세요. 케이크에 숫자를 써주는 이벤트를 아직도 하나? 숫자를 써주면 숫자를 잘 알아야 된다. 넌 수학을 모르게 될 거다. 미누스. 설마 숫자 마법에 걸린 사람이 생겼어? 그런 것 같아. 어디야? 지금 세비가 간 케이크집인 것 같아. 케이크집? 설마 메이 아줌마가 걸린 건가? 그럼 우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어서 오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세미구나. 무슨 케이크 줄까? 저희 저번에 주셨던 쿠폰을 쓰려고요. 뭐? 공짜로 먹겠다고? 아, 어쩔 수 없지. 초코로 숫자를 그려주는 이벤트 아직 하시죠? 귀찮은데. 아, 알았어. 숫자 몇을 그려줄까? 3을 그려주세요. 루시가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3? 아유, 정말 귀찮게 하는구나. 3! 자, 케이크의 숫자를 그렸어.
아줌마, 이건 숫자 3이 아니죠. 2죠. 뭐? 이게 아니라고? 다시 그려주세요. 아이, 알았어. 2를 지우고 3. 됐지? 이건 5죠. 3을 해달라고요. 이걸 가져가면... 쌤이 5가 아니라 3을 써왔어야지. 생각도 하기 싫다. 아줌마, 3이요, 3. 3 맞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알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5를 지우고 3. 이제 됐지? 이건 숫자 4죠. 그럼 숫자 3은 대체 뭐야? 이거야? 야, 이건 숫자 1이죠. 혹시 아줌마 숫자 마법에 걸리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숫자 마법이 뭐야? 잠시만요. 변신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숫자 특공대 변신! 슈퍼 숫자 파워 변신 완료! 확인해볼까? 메이 아줌마, 잘 보세요. 숫자 1부터 5까지 적어볼게요. 그러렴. 1 2 3 4 5.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프테릭스, 도와줘! 슈퍼 공룡 소환! 프테릭스,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분명 케이크에 숫자를 적었는데. 아마 네가 1부터 5까지 숫자를 다 써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럼 다 지우고 3을 적어야겠다. 3. 메이 아줌마 뒤에 보이는 검은 아우라를 공격해! 레이저 캐논! 아,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세미, 케이크 사러 왔니? 네, 숫자 3을 그려서 주세요. 알았어, 금방 줄게. 3. 세미, 여기 숫자 마법에 걸린 사람이 있다던데. 방금 해결했어. 기지에 가서 케이크나 먹자. 아, 그래.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두 개는 둘, 둘은 이. 두 개는 둘, 둘은 이. 세 개는 셋, 셋은 삼. 세 개는 셋, 셋은 삼. 네 개는 넷, 넷은 사. 네 개는 넷, 넷은 사. 다섯 개는 다섯, 다섯은 오. 오, 이, 삼, 사, 오.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면 숫자 1. 갈고리 그리고 옆으로 쭉 그리면 숫자 2. 동글동글 두 개를 그리면 숫자 3. 아래 옆 위아래 그리면 숫자 4. 아래 동글 다시 옆으로 그리면 숫자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메이 아줌마가 숫자 마법에 걸려 숫자 3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숫자 쓰는 게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숫자를 배워봐요. 자, 숫자 3이에요. 숫자 3은 이런 순서로 써요. 눈사람을 반으로 자른 것처럼 생겼죠? 아니면 입술을 빗쭉 내민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써봐요. 볼록 볼록 숫자 3. 잘 썼어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숫자를 배워봐요.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일.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일. 두 개는 둘, 둘은 이, 이. 두 개는 둘, 둘은 이, 이.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다섯 개는 다섯, 다섯은 오, 오. 1, 2, 3, 4,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면 숫자 1. 갈고리 그리고 옆으로 쭉 그리면 숫자 2. 둥글둥글 두 개를 그리면 숫자 3. 아래 옆 위아래 그리면 숫자 4. 아래 둥글 다시 옆으로 그리면 숫자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